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뽀롱뽀롱! 뭐야야! 어? 크랑크랑! 뭐? 너도 해보고 싶다고? 크랑크랑! 이 안 돼! 고장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뭐 하는 거야? 크롱. 어? 크롱이 블록성을 그리고 있군요. 크롱, 이거 가지고 놀래. 크롱. 어? 크롱, 크롱. 뭐, 싫으면 말고. 아하!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알았어! 크롱?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어? 크롱! 미안해, 크롱. 크롱!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뽀로로, 크롱! 무슨 일이야? 으이구, 또 싸우는 거야? 크롱! 크롱! 꼬여야! 실수란 말이야! 그만 싸우고 우리 루피네 집에 가자.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잖아. 어? 과자? 자, 맛있는 과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루피야. 맛있다. 다 먹었네. 맛있다. 미안, 남긴 건 줄 알았지. 마야야! 크롱! 크롱이 화가 많이 났나 봐. 맞아, 맞아. 응, 나라도 화났을 것 같아. 그런가. 뽀로로는 크롱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롱! 화장실에 있나? 크롱! 아직도 화났나 보네. 아! 크롱! 이렇게 하면 크롱 화가 풀리겠지? 재밌지? 아깐 내가 미안. 재미없었어? 크롱, 어디 가는 거야? 크롱, 보비 크롱. 보비네 집에 가서 잔다고? 크롱, 크롱. 미안해, 크롱. 놀래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과까지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크롱은 뽀로로에게 화가 나 포빈의 집으로 갔어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크롱, 크롱.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크롱, 아직도 뽀로로한테 화난 거야? 크롱. 크롱, 그러지 말고 뽀로로랑 화해하는 게 어때? 그래. 크롱, 크롱.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크롱. 그래도 내일은 뽀로로랑 화해해야 돼. 크랑크랑. 계속 여기서 산다고? 크랑.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늦잠 잤네. 아직도 자, 크롱? 보빈의 집에서 잔다고 했지. 크롱은 뭐라고 있을까? 흥! 알게 뭐야.
크롱은 어디 갔어? 정말? 안 보이네. 어제 장난 좀 쳤다고 포비네로 가버렸어. 과자 때문에 싸우길래 둘이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뽀로로, 크롱하고 화해해. 내가 왜? 어? 혼자 있으니까 좋기만 한데? 아, 과자! 우와, 맛있겠다. 혼자 다 먹어야지. 고마워, 루피. 뽀로로는 정말 괜찮은 걸까? 패티, 이리 와봐. 어? 어, 같이 가. 어떤지 한번 볼까? 크롱. 역시 좀 전엔 뽀로로가 괜찮은 척 한 거였어. 그러게, 크롱이 없어서 힘이 없나 봐. 크롱한테 가는 거겠지? 그럴 거야, 다행이다.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아, 이게 아닌데. 슈퍼영웅 놀이 하자고? 크랑크랑. 오, 그거 재밌겠는데? 그래, 좋아. 나는 슈퍼영웅이 어울리는데. 그럼 시작해볼까? 크랑! 좋아. 우와! 악당한테 잡혔어요! 아유, 무서워.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 크랑. 해리, 이럴 땐 노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알았다고. 이번엔 내가 해볼게. 덤벼라, 슈퍼영웅 크롱! 보비, 그게 뭐야?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 악당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 자, 덤벼라, 슈퍼 크롱! 크롱, 크롱! 으허, 슈퍼 레이저다! 크롱! 잠깐, 잠깐! 악당은 더 무섭게 생겨야 하는데. 기다려봐. 어때? 진짜 악당 같지? 크랑크랑크랑크랑. 크롱, 갑자기 왜 그래? 그러게. 뽀로로는 크롱을 만나러 보비네 집으로 갔어요. 나 없이도 재밌게 노네. 치. 있었구나. 우리 썰매 경주 할래? 썰매 경주?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어? 그게... 크롱? 어? 없어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언덕에서 봐. 크롱, 크롱. 그만하자고. 크롱,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웃더니. 혹시 뽀로로 생각이 나서 그래? 크롱! 얘들아! 크롱, 뽀로로 안 왔어? 크롱, 크롱. 이상한데? 크롱이 없어서 그런지 뽀로로가 힘이 없어 보였어. 크롱. 크롱. 크롱? 뭐야, 크롱! 뽀로로가 크롱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놓았네요. 뭐야야. 뭐야야. 우리 만져간다. 안 되겠다. 크롱, 로봇팔을 쓰자. 크롱. 크롱이 없지. 우리가 이겼지? 크롱이 있었으면. 크롱! 크롱, 크롱!
네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졌단 말이야. 크랑. 크랑. 다시 하자고. 크랑. 그래 좋아. 좋아. 그럼 출발하자.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를 했네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여름섬 대모험 1.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로 낚시를 하러 나왔어요. 어디인가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노래하는 해리. 응?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 무슨 소리야? 다른 친구들은 다 잡았는데. 그렇지 얘들아? 응. 나는 두 마리. 나는 세 마리. 나도 세 마리. 난 네 마리. 그거 봐. 저 그 크롱 너도 잡았어? 크롱. 봐, 크롱도 못 잡았잖아. 크롱. 축하해 크롱. 크롱. 그럼 애기만 못 잡은 거네. 나도 금방 잡을 거라고. 어? 아하, 내가 말했지. 어? 우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나도 도울게. 괜찮아? 잡긴 잡았네. 아주 큰 걸로. 뭐야? 좋아. 그렇다면 기다려봐. 짜잔! 이걸로 잡아주겠어. 에디, 위험할 것 같아. 엄청난 걸 잡아올 테니까 기대해. 간다. 어디 있을까? 좋았어. 거기서. 이제 도망 못 가겠지. 큰 물고기가 있다고? 우와, 종말이네. 그럼 너희들은 가봐. 좋아, 좋아. 으쌰, 잡았다. 상어였네. 미안합니다. 에디가 상어에게 쫓기고 있어요. 어떡하지? 아, 이게 있었지. 상어가 에디를 공격했지만 그건 가짜 에디였어요. 네. 저런, 상어가 진짜 에디를 찾아냈어요. 상어가 에디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어요. 안 돼! 그렇다면... 에디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살았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알았어. 상어다. 잠깐. 물고기 줄게. 우린 그냥 보내줘.
자. 토비는 친구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상어에게 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우린 보내줘. 이제 물고기 없는데. 물고기 주면 우리는 보내준다고 했잖아. 맞아. 우리 잡아먹겠다고? 어? 잠깐! 어? 아직 제일 큰 물고기가 남아있어. 뽀로로, 물고기 없잖아. 저기 있잖아. 어? 이건 정말 큰 물고기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해. 자, 그럼 간다. 간다. 그럼 부딪힐 텐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알았어. 보비, 지금이야. 자. 친구들이 무사히 상어를 따돌렸네요. 휴,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대단해. 패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맞아. 뭐해? 크랑, 크랑. 크랑!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보비,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어떡하죠? 커다란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무사할까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미안해. 어? 왜 그래?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봐봐! 여기가 어디지? 뽀록뽀록 마을이 아닌 건 분명해. 크랑! 크랑! 어? 뭐지? 엄청 큰 발자국인데? 이건 코끼리 발자국 같은데. 코끼리? 응. 코끼리는 몸집이 엄청 크고 코도 이렇게 길어. 코끼리? 얘들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려면 배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어서 고치자. 그런데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해. 먹을 것도 필요하겠는걸. 그럼 둘로 나누어서 먹을 거랑 나무를 구하러 가는 게 어때? 좋아. 조심해서 다녀와. 친구들은 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엄청 많네. 이런 곳에 먹을 게 있을까? 크랑! 달콤한 냄새!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크랑! 우와! 과일이다! 강이야, 어떡하지? 저기! 저 돌다리로 건너면 되겠네!
봐, 간단하지. 크롱, 크롱. 뭐? 뭐가 이상하다고? 놀랐잖아. 저게 뭐야? 악어 같아. 책에서 봤는데 아주 위험한 동물이랬어. 그럼 강을 어떻게 건너지? 에디와 친구들은 나무를 구하러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나무는 왜?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 아, 알았어. 금방 주울게. 나요.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자, 어때? 이게 되지? 아니, 이런 걸로는 안 돼. 우린 큰 나무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 빨리 말해줬어야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 나무를 쓰러뜨려보자. 좋아,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영차, 힘내 얘들아. 에디 너서. 알았어. 꿈쩍도 안 하네. 그럼 집으로 돌아가긴 틀린 거야. 안 돼!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름성 대모험 2. 뽀로로와 친구들은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너가지? 큰일이네. 크롱! 크롱 왜 그래? 크롱! 그걸로 건너면 되겠네. 크롱! 괜찮을까? 글쎄. 그런데 누가 먼저 건너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크롱! 가위바위보! 내가 졌네. 그럼 간다. 힘내 뽀로로. 크롱! 걱정 마. 자, 간다. 이야! 자, 성공! 야! 그럼 빨리 건너와. 대단한데 크롱. 크롱. 내 차례네. 루피 조심해. 잘했어 루피. 크롱. 어지럽네. 포비. 괜찮을까? 에휴, 그래 해보자. 간다. 얍, 됐다. 미안해. 포비, 빨리 나와. 아, 그렇지. 자, 아, 또 너희들이구나. 미안. 자, 미안. 어휴, 살았다. 괜찮아, 포비. 포비 때문에 기절했나봐. 포비가 무거워서 다행이야. 그런가? 나무를 구하러 간 에디와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내 얘들아. 꿈쩍도 안 하네. 이제 집에 돌아가기 틀렸어. 개굴 이 노랫소리. 어디? 어디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노래는? 헤헤, 안녕.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네.
내 친구 에디, 로디, 그리고 패티야. 아, 안녕. 근데 너 여기 웬일이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여름섬. 뭐? 여기가 여름섬이라고? 응. 와, 여름섬이었다니.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 좋아. 켜골 켜골 켜골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야기. 그렇지. 듣는 사람 없어도 날 받도록. 아 맞다, 배를 고쳐야지.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네. 아, 생각났어. 어? 지난 폭풍우에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 좋아. 이쪽이야. 정말? 가보자. 우와. 이거면 될 것 같아. 다 같이 밀어보자. 그래. 어떻게 해변까지 갔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아하! 저쪽으로 가면 돼! 어? 해변은 반대쪽인데. 한편, 강을 건넌 친구들은 먹을 걸 구했을까요? 너무 높아. 로디가 있으면 쉽게 열매를 딸 수 있을 텐데. 그러게. 그럼. 이게 무슨 소리지? 코끼리인가 봐. 커다란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크롱! 크롱이 안 보여. 크롱! 크롱! 같이 가. 어서 놔줘! 맞아! 크롱을 돌려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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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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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끼리랑 친구가 됐다고? 으아! 보라로! 아, 난 무거운데? 크롱! 크롱! 우와, 진짜 높다! 열매다! 코끼리한테 부탁해볼까? 맞아! 코가 기니까 딸 수 있을 거야. 코끼리야, 열매 좀 따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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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코끼리가 친구들에게 열매를 따줬어요. 고마워. 코끼리는 정말 코가 선이구나. 크롱! 로디 크롱! 뭐? 코끼리 코가 로디 팔 같다고? 크롱! 정말? 아이고 힘들어. 왜 이쪽으로 온 거야? 이 계곡은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나무를 타면 갈 수 있지. 와, 재밌겠다! 그럼 가볼까? 출발! 야호! 친구들은 계곡물을 따라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누구 뱀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지? 바로 앞에 폭포가 있거든. 뭐? 폭포? 안 돼! 빨리 벗어나야 해!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루루. 방금 그거 뭐야? 몰라.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아닌가? 크롱! 크롱! 맞아!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다들 괜찮아? 어? 괜찮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뭐? 나도 재밌었어. 한 번 더 탈까? 안 돼. 이제 해변으로 돌아가야지. 알았어. 에디와 친구들은 해변으로 돌아와 배를 고쳤어요. 이제 다 됐어. 어? 우와! 코끼리가! 얘들아! 안녕! 진짜 코끼리네. 자, 이제 우리 친구야. 맞아. 코끼리가 도와줘서 먹을 것도 찾았어. 우와, 잘됐다. 우리도 배 다 고쳐놨어. 원숭이들이 도와줬어. 안녕. 다행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쉬운데. 그럼 해변에서 놀다가 가자. 그럼 그럼. 좋아 좋아. 그냥 포비 좀 봐.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뽀로로와 친구들은 여름 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얘들아, 고마웠어. 안녕. 그냥 그럼. 또 놀러 와. 안녕. 안녕. 아쉽지만 돌아갈 시간이에요. 여름섬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